텐스페이스 소개부터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금융에서 리스크를 제거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금융에서의 리스크는 딱 하나죠.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안 갚는다든지,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 처음부터 계좌 개설을 할 때 부정한 행동을 했는데 그걸 숨기고 계좌를 개설하려고 할 때 그 두 위험을 저희는 제거해 드립니다. 고전적인 방법은요, 전과 기록처럼 그 전에 나쁜 범죄 기록이 있으면 그걸 기록을 미리 알고 그 사람들의 계좌나 그리고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동성, 그러니까 많은 돈들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돈을 빌려줄 대상이 늘어나야만 됐고요. 그리고 계좌를 개설해야 될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즉, 정보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빌려주거나 계좌를 개설해야 됐습니다. 그거는 동남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텐스페이스는 소셜데이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을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합니다. 인공지능으로. 그러면 그 예측이 맞느냐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저희는 신용평가에서 은행을 통해서 이미 그 정확도를 인정을 받았고요. 최근에는 AML 시스템을 미국 증권사하고 계약을 했고 이번 달에 한 두 곳 정도 더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시면 예, 돈을 빌려주는 걸 체크를 하는 AI 론이라는 시스템과 아스터 RM,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스트로티지 파이낸셜을 시작을 해서 나나 USA 그리고 필립 그리고 암호화폐에서 굉장히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벡터하고 비슷한 그 비트코인 선물하고 있는 LSX도 아주 간단한 정보만 가지고도 29개의 그 공시, 그러니까 범죄자들을 공시하는 여기 싱가포르나 홍콩 투자청까지 포함해서 거의 모든 그 데이터를 공시해 놓은 이 사이트들을 인공지능이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서 기록이 돼 있다면 계좌 개설이나 그리고 돈을 빌려줄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저희는 전화번호 그리고 위치 이 모든 거를 예측을 하고 그리고 예, 소셜미디어에서 이 사람의 활동사항을 체크합니다. 그러면 소셜미디어에서 어떤 활동사항을 체크하냐면 이 사람이 이름을 숨긴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의 친구가 문제가 있다든지 이 사람들의 언어가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그 부분들을 거의 모든 부분들을 저희 알고리즘으로 TCM이라는 알고리즘으로 추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특허를 이미 출원을 했고요. 미국에서는 약 2월달 정도에 출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 유럽에도 특허 출원을 예정하였고요. 이게 결과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네. 이 사람은 실제 범죄자이고요. 예, 네, 이 사람의 거주지하고 전화번호를 추적하는 장면입니다. 실제 쓰이는 장면을 보여드렸고요. 여기서 넘겨주시고요. 예. 저희는,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받아냅니다. 텐스페이스에서 이 아스터 엔진이, 고객의 정보, 특히 거의 한 8만 개의 변수들을 받아내는데요. 이 변수들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고요. 이 데이터들을 보관해야 되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준 분들에게 리워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탈중앙화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는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를 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상황에서 적용이 되냐 그러면 예, 일단 지금 실제 상황에서는 아직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실제 적용은 내후년 그러니까 2021년을 예정을 해서 저희의 파트너 그룹사하고 예, 중국의 오로라라는 그 회사인데 그 회사와 함께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은 예, 조금 더 안전하게 그 고객의 데이터들을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 그리고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진출을 하고 있으며 현재 이 데이터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블록체인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작업이 정확하게 실행되는 건 2021년으로 그 약속드릴 수 있고요. 현재는 이 AML 솔루션이 미국의 증권사 그리고 2021년 은행에 진출할 예정이며 그리고 마이크로파이낸스라고 하는 소액론은 예, 한국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 가장 그 저희가 유망하다고 보는 베트남 시장을 내년쯤 진출할 예정으로 예,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텐스페이스의 아스터의 핵심은 금융에서 위험 그러니까 돈을 빌려줘야 될 대상이라든지 AML 쪽에 위험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기술로서 저희는 소셜 데이터와 인공지능 그리고 블록체인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를 아마 기억하실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위험을 제거해준다 금융에서 그리고 그 수단으로는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이용하고 그 정보 보호를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